제가 지금 회사에서 부장으로 GS 칼텍스라는 회사에 다니는데요. GS 칼텍스는 이제 정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실생활에 쓰는 여러 많은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B2B 또는 B2C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 기획을 하고 있는 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하면 진짜 제가 대학 다닐 때그 워너비인 회사였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회사라고. 어떤가요, 실제로? 좋은 회사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화공 프리미엄이라고 되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처음에 자본을 투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익을 조금씩 창출해 나가면서 영위해 나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사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이제 뛰어난 IT 회사들, 그 스타트업, 유니콘 이런 회사들이 훨씬 많은 컴펜세이션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마 좀 순위에 밀려나 있고 이렇게 탑10 안에는 안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요즘 제가 신입사원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결의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아, 직장으로 그런가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이중생활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이중생활은? 사실 이중생활하면 이제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단어죠. 그쵸. 뭐좀 다른. 양다리 걸친 것 같은 그쵸, 뭐 이제 엄연히 또 약간 다른 게또두집 살림하고도 달라요.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검색을 이중생활이라고 해봐도 되게 좋은 의미의 이중생활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옛날 이효리도 이중생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이중생활의 의미는 회사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시간 내 개인의 삶, 그러니까 일과 개인의 삶의 목표를 밸런싱 있게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중생활입니다. 그럼 이제 이중이라는 게 일과 이제 개인의 개인 삶, 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은 워라밸 같은 건가요?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옛날부터 썼던 워라밸이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그 워라밸과 다른 의미로 쓰고 싶은 게요. 워라밸은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힘들게만 살면 안 되잖아. 너의 개인 삶이 있잖아. 그러면은 일도 하고, 쉬기도 쉬어야지. 약간 그런 쪽에 좀 한정되어 있는 거라면, 제가 말하는 이중생활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은퇴까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플래닝이 이제 이중생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을 잘 하지만, 결국 은퇴를 할 거잖아. 직장인이라면. 그다음 직장인 아니라도 나중에 이제 어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좀 쉬고 다른 일을 하게 될 텐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그런 때가 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을 하더라고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래서 아니면 뭐, 등산만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하루 종일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근데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고, 또, 은퇴 이후에까지 그런, 지금 했던 것들, 취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연결이 되면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현역에 있을 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미래를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좀어더어 즐겁게 찾아보자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워라밸은 딱 거기까지인데 이중생활은 미래의 플래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중생활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스마트 워킹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지만 어느 회사든 간에 이제 되게 늦게 퇴근하고 뭐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다 있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해왔었는데 너무 이제 그 일하다가 힘든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로서 힘든 것보다도 여러 상황들이 뭐 이제 내가 생각했던 커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스트레스로 몰려와서 제가 이제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내가 역할로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이 역할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가? 약간 이제 좀더그 철학적인 접근? 약간 근본적인 접근을 이제 하게 됐죠. 힘들면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결국 그 안에 제 자신이 없다라는 걸좀 이제 알게 됐고, 자, 그러면, 일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니, 근데 너무 밸런싱이 안 되어 있잖아. 일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조금 소중하게 여겨주자.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부터 이제 조금 변화를 주기 시작했죠. 이제 그게 사실 이중생활의 시작인데, 네. 그때부터 난 이중생활이야 라고 선언하진 않았어요. 그게 이중생활이라는 약간, 말이 제가 네. 사실은 이제 책을 쓰면서 고민 끝에 만들어낸 어떤 네. 나름대로 제가 정의한 개념인데, 네. 그때는 이제 이중생활이라는 어떤 말, 표현, 어떤 네.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비슷하지만 네. 그런 의미는 없었고, 네.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막 이렇게 변화를 주고, 네. 확장해 나가고 했던 네. 것들이 이중생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그 회의감 이런 거는 그 직장인으로서 역할 네. 그런 거죠? 아, 사실, 네. 저희 세대가 네. 배울 때는 그렇게는 안 배웠는데, 네. 갑자기 육아도 해야 되겠다. 아, 뭐, 네.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네. 뭐, 일도 잘해야 되겠다. 네. 막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막 부여가 되는 세대예요. 근데 이제 저도 결혼하고 이제 애가 어리니까 네네. 당연히 집에서 이제 애를 봐야 되고 네. 얼마나 그 예쁜 아이들입니까? 저 애가 네. 셋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조금 이제 괜찮겠지 싶으면 또 이제 우리 막내가 태어나서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육아라든지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력적으로도 되게 이제 고갈이 되고 에너지가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제 견디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사실 잘 보세요. 그게 다 제가 해야 될 일인 건 맞지만 네. 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넌 이걸 할 거야 라고 부여받은 역할은 아닌데 그쵸. 살다 보니 저한테 제가 부여받은 역할인 거죠. 회사에서의 어떤 담당하는 네. 업무로서의 업무 역할 네. 그 다음에 집에서의 역할 네. 아빠, 아내, 뭐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역할들이 있는데 네. 그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짜 내가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전 달리 봤어요. 진짜 모든 것을 떠나서 살짝 벗어나서 네. 서성현 나 개인에 대한 어떤 진짜의 나의 삶이 거기 있냐 나 혼자의 삶으로서 즐겁냐 이 질문에 대한 답하기가 쉽지 않았고 네. 그래서 나 개인을 위해서 조금 즐거운 게 뭘까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혼자 영화 보기였어요. 혼자 영화 혼영 요즘에 혼영 너무 많이 하는데 네, 그쵸. 그때만 해도 사실 영화는 혼자 보는 거는 약간 되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혼자야. 다 혼자 왔더라고 그때. 네. 10년 전에도 네. 저 같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빨리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네. 아침 저조 영화를 혼자 싸게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이중생활이라는 게 나를 돌아보면서 시작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 진짜 나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이중생활이 네. 되게 철학적인 생활이네요. 이게. 맞습니다. 약간의 철학이 개념이 네.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자기 본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중생활을 시작하면 네. 빨리 지쳐요. 왜 지치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이중생활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 보면 네. 뭐 하는 거지 하고서 다시 그 동기부여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잠시 내가 네. 바쁜 일상 네. 이걸 잠깐 떠나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이지. 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이걸 갖다가 좀 더 즉시 발견 안 했다 하더라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 더 지속할 수 있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중생활을 해야 되겠어. 뭔가 삶의 질을 바꿔야 되겠어.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는 조금 동력을 잃을 수가 있죠. 예. 근데 많은 분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딴짓 예, 하면은 예. 너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예, 회사 생활 꼭 못하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딴짓하다 예. 이런 예. 편견이 있잖아요. 예. 어떤가요 회사 생활? 그러니까 딴짓이 아니라 이중 생활인 거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네. 회사의 몰입도를 높여서 네.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네. 회사 일에 되게 진심이고 그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어떤 회사에 기여하는 거, 네. 회사의 비전과 나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이렇게 얼라인 시켜서 같이 가고자 뭔가 노력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잘 자기의 어떤 개인 삶의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회사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조차도 또 잠시 이렇게 망각해서 거기에만 또 매몰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회사의 진심인 회사 일에 진심이신 분들을 또 딱 그 시간 끝나고 나서 이후에 자기 개인의 삶도 잘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딴짓은 회사에서 딴짓 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딴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네. 두집 살림. 네. 이중생활과 전혀 약간 네.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다른 두집 살림이 되는 거죠. 네. 이중생활은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권할 만한 일인데. 예, 예, 그렇죠. 이게 약간 딴짓 뭐 이런 거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예, 집중해야죠. 일할 때. 예. 그럼 주변 그 직장 동료분들이나 예. 뭐 선배들, 후배들의 반응 어떤가요? 저는 한 이제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해시태그도 달고 뭐 서부장의 슬기로운 인생을 계속 네. 이제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렇게 조금씩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네. 이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노네. 뭐 제가 이제 그 네. 나중에 나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아지트 네. 즐거운 휴가 네. 거기서 이렇게 이제 고기 구워 먹는 네. 거 요리하는 거 막 이렇게 자꾸 올렸죠. 네.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그것만 이제 보여지니까 네. 이제 연락도 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네. 반응은 이 책을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사실 그 안에 이제 재료들이다. 네. 내가 SNS에 올렸던 것들 재료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네. 많은 분들 특히 이제 후배들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들도 뭔가 롤모델 요즘에 롤모델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저희들 때의 롤모델은 네. 고속 승진하고 그 임원들. 예. 네. 이게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수식어는 네. 최연소 뭐 임원 네, 이거였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게 좀 꼭 들어맞지 않지만 네. 최연소 임원분들이 최연소로 빨리 네.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적당한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네. 중용이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롤모델이었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의 일도 잘 하지만 또 자기 주변 자기의 어떤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후배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책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뭐 배우고 싶다, 뭐 같이 친해지고 싶다 이런 후배들도 있었고 또 생각나는 정말 그 이것 좀 약간 제가 스스로도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직장 그 시작했던 곳이 전라도 여수예요. 저기 이제 공장에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일했던 이제 저 사수였는데 그분 이제 여수에서 팀장님이시죠. 근데 그분도 자기도 이제 좀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은퇴할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은퇴 이후에 뭘 하지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제 책이 이제 알려졌고 그분까지 네. 그래서 읽고 진짜 전화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네.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이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뀌었겠죠. 네. 왔는데 나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뭐 네 책 읽고 진짜 감동스러웠다. 야.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에너지가 확 올라온 게 느꼈고 그다음에 이게 그때 또 신입 사원 때 여수에서 네. 제 팀장이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는 네. 광주 전라도 쪽에 큰 에너지 기업에 이제 해양 에너지라고 있어요. 네. 도시가스 공급하고 막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 지금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냥 연락 온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진을 보내는데 너의 그 이런 책 내용의 메시지에 너무 감동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공감을 해서 자기 직원들 상대로 내가 직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직강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 직강인데 그러니까 너의 그걸 위임해서 내가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제 책의 메시지에 공감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 생각과 제 말에 모든 걸 동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근데 말씀 진짜 들어보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제 이중생활을 잘하는 직장인들이 워너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앞서 가셔서 네, 이렇게 책으로. 예. 저는 조금 한 1년 정도만 앞서가면은 네. 남들보다 조금 많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너무 많이 앞서가도 시대가 인정을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의 내 삶이 포함된 장기적인 꿈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꿈과 네. 목표. 네. 너 꿈이 뭐야? 네. 너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꿈과 목표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헷갈리고 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너의 꿈이 뭐야? 네. 과학자입니다. 네. 이러잖아요. 네. 뭐 의사입니다. 뭐 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꿈에 대한 정의는 네. 너 그거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할래?에 대한 답인 것 같고요. 네. 뭐 목표는 그 뭐 할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네. 뭐 할래? 그그 네.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네. 내가 정량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 네. 세워놓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꿈은 궁극적인 거죠. 내가 뭘 할래? 네. 약간 이미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어떤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 네. 내 목표는 네. 그 이미지를 향해서 내가 가는 그 방향성인 거죠. 그 네. 꿈이 거기를 향해 갈 때 어떤 과정에서 내가 네. 이거를 달성하고 이걸 달성하고 네. 그러면 결국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겠네에 네. 대한 좀 정량적인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꿈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만큼 여유 있게 살았던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네 탤런트가 뭐야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탤런트가 뭔지를 알았어요 뭐예요? 아 궁금하세요? 네.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네. 되게 제 갖고 있는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이 저한테 긍정 에너지를 주고 네. 그럼 에너지 막 시너지가 나서 막 올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또 뭔가 내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제 탤런트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네. 저보다 조금 뭐 못 가졌거나 네. 아니 어떤 식으로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네. 이렇게 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네.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네. 단순히 뭐 어떤 구제 사업이 아니라 네. 그냥 서로 간에 그 선한 영향을 주는 주고받는, 주고받는 네. 그런 거를 저는 상상을 해요 제 꿈으로서 근데 모호하긴 하지만 그런 걸 방향성 놓고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제 이중 생활과 이렇게 이제 얼라이를 시켜보면 그냥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집을 짓게 됐고 왜냐면 거기서 모여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이제 거기에 모시기 위해서 이제 소위 인싸분들, 네. 제가 생각하는 인싸분들 네. 모여서 네. 내공 있는 분들, 책에는 네. 내공 있는 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고수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이 채워진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책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네. 또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하고 네.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가 지금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아 근데 이미 이중생활이라는 이 책을 쓰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네.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꿈에 네. 이렇게 네.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더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 책을 보고 아 나 이중생활 좀 이제 해봐야겠다 본격적으로. 네. 이 이중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중생활 하려면 네. 사실 좀 필요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네. 일단 용기, 그다음 적응력, 네.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약간 단계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늦게 끝나는데 네.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일 다 끝났어. 네. 근데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괜히 나가면 미안해. 네.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안 그러죠? 지금 아니죠. 네, 지금 아니죠. 지금 안 그래요. 네. 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11시 밤 11시 반에 퇴근하면서 죄송한데 먼저 들어갈게요. 네. 약간 이런 거죠. 네. 근데 10시 반에 용기를 해서 갔었어야죠. 네.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끝났으면 그리고 과거에 약간 잘못된 아니면 그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네. 오래된 어떤 관습적으로 그냥 당연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약간 벗어나서 이게 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일찍 퇴근한 게 용기라기보다 내가 이거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뭔가를 내가 변화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관습을 깨는. 네. 그게 뭐 회사의 조직 네. 조직 문화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내 개인의 어떤 그렇죠, 네. 내 그 보수적인 관성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냥 괜히 이상한 네. 그 이상한 걸 한번 깨보라 이거죠. 네. 근데 깨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한번 네. 깨고 나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거거든요.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좀 생뚱맞은 예를 책에 들어놨어요. 네. 소개팅 할 때 네. 한번 다음에 한번 또 만날까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네. 되게 용기 그쵸?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그 소개팅녀랑 네. 내가 한번 더 만나자고 이야기했던 게 얼마나 그게 대단한 용기였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용기였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워크샵 할 때도 누구 손 들고 발표해 볼 사람 그러면은 잘 발표 안 해요 사람들이 네, 쑥스러워서 근데 네, 손 들고 과감하게 발표하겠다 이 정도의 작은 용기만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잠깐 그 생각을 바꿔서 과감히 뭐 시도해보는 거죠 그 시도해보는 네. 용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뭔가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용기를 내서 내가 변화를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적응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또 결국 또 퇴근 한 시간 일찍 했어요 네, 네, 네. 집에 갔어요 네. 변화가 왔잖아요. 네. 내 퇴근 시간에 변화가 왔어요. 네.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텔레비 한 프로 더 보는 거죠. 네. 일찍 퇴근해서 그동안 못 봤던 TV 한 프로 더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는 집에서 맨날 9시 이후에 프로만 봤는데 네. 이제
그 앞선 한 시간 더 앞선 프로부터 보는 거죠. 8시 뉴스. 예, 8시 뉴스부터 보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잠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텔레비 한 프로 더 보려고 그 연기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 삶에 있어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네. 아까 말했듯이 좀 자기의 꿈이 뭔지 생각해볼 여유도 그때 한번 가져보는 거고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고 이런데 그런 시간들이 활용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네.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빨리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을 키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적응력. 네. 끝으로 이제 부지런함인데 네. 이거는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 지속시켜줄 수 있는 좀 원동력이에요. 네. 근데 부지런함이 이제 결과적인 모습인 거고.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 수 있게 자기가 컨텐츠를 빨리 발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과감하게 막 그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네. 덤벼들면 안 되겠죠. 나는 그동안 막 그 등산을 막 좀 클라이밍을 해보겠어. 물론 네. 텔레비 보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전혀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게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중생활 안 맞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접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제가 이걸 하면은 아주 작은 재미라도 느낄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재미가 있으면 이게 좀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골프 치시는 분들 그 새벽에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알아서들 막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번에는 조금 멀어 서울에서부터 멀리 그 골프장에 잡혀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하고 막 가도 7시 이제 그 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누가 말려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들이 그쵸. 그렇게 되는 거는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밌으니까 하는데 다른 걸 그 시간에 시켰다 그러면은 네. 안 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재밌으면 부지런해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랑 적응력이랑 부지런함은 이중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살아왔던 관습을 깨면은 네. 당장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이 네. 이거 느낄 거 아니에요. 느끼죠.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렇죠.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죠. 근데 이제 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허락도 받아야 되고. 집 짓는 거요? 집 짓는 건 허락 받아야죠. 네. 제가 아내 모르게 뭐 네. 집을 짓다는 건 약간 이게 결국 네. 두 집 살림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네. 이중생활로 다시 돌아오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집 짓는 거 훨씬 전에 네.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그 본질을 좀 찾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수시로 하죠. 아내랑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네. 이런 우리가 좀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네. 조금 발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실제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이중생활이라고 선언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네. 아까 말했듯이 이중생활이라는 게 개념을 제가 정리한 것뿐이고 네, 변화에서부터 사실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쵸. 집에 퇴근하고 일찍 와서 텔레비를 안 보고 내가 조금 책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뭐 이상하다고 느끼죠. 이 사람이 뭐야 갑자기 네. 일찍 오더니 뭐 안 하던 걸 하네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이중생활 할 거야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 이러면 네. 이러면 서로 좀 약간 일 너무 많이 해서 그쵸, 좀 뭔가 이상해진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그것도 좋지만 네. 오히려 그냥 아내한테 조금 더 살갑게 아니면 내가 오늘 좀 하나 어디 요리 레시피를 하나 네. 알아와서 네. 내가 밥을 한번 해볼게 오. 이러면 좀 건전한 이중생활로 그쵸. 이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 이게 너만을 위한 이중생활이 아니라 이거 우리 남편 이거 권장해줘야 되겠네 네. 뭐 반찬이 하나 더 생기네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 네. 그렇다 꼭 요리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책을 읽어도 되지만 네. 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 찾아가는 재밌는 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혼자 영화 보는 거지만 처음엔 알리지 않고 봤지만 몰래 나가신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얘가 지금이야 말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얘가 어린데 네. 제가 회사에서는 휴가 내고 네. 집에서는 회사 간다고 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네. 당당하게 네. 내가 오늘 휴가인데 네. 이제 물론 애들 컸겠죠 조금 네, 네. 영화를 보러 가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 힘들었으니까 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도 해주죠. 그러면 지지를 받는 거니까 훨씬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한참 또 재밌게 봤던 그 예능 프로가 이제 네. JTBC의 네. 해방타운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분들의 컨셉이랑 약간 비슷해요. 아. 뭐 허재 씨 나왔고 네. 뭐 장윤영 씨도 나왔고 네. 뭐 이종혁 씨도 나왔는데 그분들 각자의 삶에서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중년이 됐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놀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 보면 어떻게 놀지 몰라서 이렇게 막 어설픈 모습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연출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놀지를 모르고. 최신 뭐 기기도 다루기 어려워하고 네.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분리된 공간에 살잖아요. 근데 그 아마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어느 그 컬럼인가? 거기서 읽었을 때 그 TV 프로그램이 이제 기획된 의도가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잠시 가족과 분리해서 너의 삶을 살고 결국은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그런 게 기획 의도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중생활이 그렇죠.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 잠시 살짝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분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뭐 즐거운 휴가에 가서 나 혼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가족과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족들과는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즐겁지만 근데 이걸 통해서 재충전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또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할 때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네. 뭐 강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 맞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네. 맛있는 거 같이 사주고 술 네. 사주고 이러잖아요. 네. 네. 이중생활 하려고 할 때 가족분들의 그런 지지 같은 게 필요할까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이제 작은 거야 별로 네. 자기한테 큰 영향이 없으니까 네. 이거를 뭐 하거나 말거나 내비두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투입하는 리소스들 네. 그러니까 실제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네. 시간이 많이 이제 가족들과 약간 떨어져서 네. 그 리소스가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체크가 들어오겠죠. 그쵸. 뭐 하는 거냐. 네. 이제 그럴 때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책에도 가족의 지지를 얻었는가 네. 이렇게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네. 이런 것들이 나 혼자 그냥 뭐 독립을 위한 준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은퇴를 하고 뭘 하더라도 네. 나 혼자 그냥 이제 그 모든 가족들과로부터 나는 독립을 하겠어. 독립선언이 아니라 네. 가족들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겠어에 대한 그 파일럿 테스트,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걸 해보겠는데 네. 뭐 와이프한테 뭐 이런 건 어떠니. 네. 그래서 제가 집을 짓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동의를 얻고 왜냐면 그게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네. 물론 제가 거짓말 친 게 아니고 네.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네. 그걸 그 인프라를 갖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행복하게 그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네. 또 와이프도 자기 지인들 불러다가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데 특히 이번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코로나가 한 이제 2년 반 이렇게 이상 그렇죠. 하면서 집이 이제 19년 말 정도에 지어졌어요. 근데 네. 코로나가 19년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한 2년 이상, 다른 분들은 이제 어디 외국은 당연히 못 나갔지만, 네. 이동이 되게 불편했을 그쵸, 텐데, 그쵸. 저희는 여기 와서 우리만의 거의 이제 쉘터처럼 네. 잘, 놀았죠. 네. 아, 근데 평소에 되게 잘하셨나 봐요. 평소에 아니, 잘해야 돼요. 이중 생활하려면, 네. 그래서 항상 그 공감을 얻어내야 되고, 네. 그 공감 속에서 그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중 생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중 생활이 가족과의 분리가 아니라 또 회사와의 분리가 아니라 네. 내가 잠깐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다시 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내가 중심이 돼서 회사의 일도 그런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네. 내가 중심이 돼서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낼지 이 관점인 거죠. 근데 맹목적으로 나는 없는 상태에서 네. 막 기계적으로 주어진 역할들 네. 그걸 수행하다 보면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네.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쳐갖고 또 다시 뭐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좀 나를 찾아라. 그래서 이중생활의 가장 첫 그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뭔지 나라는 존재가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들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네. 아까 말했듯이 동력을 잃고 네. 계속 맴도는 헛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 이따 인터뷰를 보고서 야 나도 내일부터 이중생활 좀 살아봐야겠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책을 보니까 무슨 네. 리스트를 작성해야 된다고. 스몰 윈 리스트입니다. 스몰 윈 리스트. 스몰 윈 리스트. 네. 이거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뭐 라지 윈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시도를 했는데 네. 얻을 수 있는 거 네. 이거를 갖다가 내가 성취를 했다 이런 거. 네. 석세스도 아니고 그냥 네. 성취예요. 네. 같은 말인가?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 실행력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네.
보통 작심삼일 네.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작심삼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네. 하고서 자기계발서 또 읽고 앞에 한 10페이지까지만 읽다가 또 아, 꽂아놓고 그렇죠. 네. 매년마다 새로운 자기계발서만 꽂혀있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는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달성하기 어렵죠. 예. 왜냐면 운동선수로 비교하자면 네. 이제 내가 막 운동선수가 뭐 엄청난 그 근육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력적인 그게 갖춰지면 네. 뭐 100m 달리고 축구선수도 되겠지만 내가 쓰는 근육도 아니고 네. 뭐 다른 걸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뭐 아, 요즘에 보면은 뭉치와 찬다 보면 아니 어쩌다 벤져스들 네. 보면은 다 국대였지만 그쵸, 그쵸. 축구 잘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점점 그 쓰는 근육들이 그쪽으로 발달되다 보면 잘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목표만 세웠다고 3일 만에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막 자괴감 느껴지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그 성취감이 또 그 원동력이 돼서 더 한번 센 걸 해보고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맘만 먹고 할 수 있는 거 뭐 네. 퇴근하고 한강변 한번 네, 한 시간 걸어보기 네. 한 시간도 필요 없어 30분 걸어보기 네.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맘만 먹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등산을 좋아했다가 요즘에 등산을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같이 어떤 교수님이랑 제가 같이 등산을 하다가 네. 분이 올라가세요. 저는 여기 쓸게요. 그러는 거죠. 네. 아, 올라가야죠. 한국인이면 정상까지 가보셔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하나 또 깨달은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네. 꼭 왜 우리나라를 꼭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네. 게 아니라 너무 정상에만 가야 되는 그쵸. 그게 등산이 아니다. 등산은 내가 산을 즐기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그냥 성취감 하나만 바라보고 저 높은 산에 내가 체력도 안 되는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 만한 밑바탕이 안 돼 있는데 굳이 어렵게 가서 그 다음부터 골병 나서 힘들어하는 것보단 내가 예쁜 그 나무랑 네. 뭐 꽃들 보고 네. 계곡물 보고 네. 이 정도까지가 내 한계니까 보고 그게 근데 정상까지 안 갔다 해가지고 뭐 나고자가 아니다 그쵸.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높은데 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산의 중간까지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재밌었다면 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몰 윈 리스트가 예. 약간 작은 성공 리스트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이중 생활을 이제 하기로 했을 때 할 수 예.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예. 실제로 뭐 작가님도 이제 크고 작은 수많은 콘텐츠를 하셨고 예. 첫 번째 콘텐츠로서 몇 개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세요? 저는 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배우자한테 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스몰 윈 리스트로 네. 첫 번째로 이제 요리 뽑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유튜브든 여러 다양한 채널로 네. 요리를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네네. 그거 아니, 그것도 힘들면 사실 네. 그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그럼 밀키트라도 사서. 네. 근데 배달 음식과 좀 달라요. 네, 그 다르죠, 다르죠. 네. 요즘에는 당당하게 이거 내가 직접 배달한 거야. 아, 직접 뭐 주문한 거야. 네. 이제 이게 유행인데. 네. 사실은 밀키트 오면은 네. 적어도 후라이팬에 기름 정도는 부어서 네. 이게 볶는 정도는 해야 되는 네. 게 밀키트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 해서 그 또 웬만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네. 다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레시피를 해갖고 그쵸, 포장돼서 먹기 때문에 반조리 돼서 그래서 네. 그걸 한번 해보면 제가 자기가 요리한 것 같은 그런 약간 착각 속에 재미도 있고 또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네. 보람이 느껴질 거거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그 요리를 한번 해봐라. 아, 그 요리가 정말 네. 좋은 게 또 다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좋아져서 물론 이제 거기서 네. 잘 조절해야 되겠지만 네. 계속 내가 이제 계속 까딱 잘못하면 아빠는 우리 집에 요리사 이렇게 돼버릴 네. 수 있는데 네. 잘 조절해서 한 번씩 가족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취미로서 네. 요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 요리는 난 진짜 소질이 없다 이래가지고 네. 좀 내가 좀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취미생활을 이중생활로 발전시킬 네. 수 있을까 네. 모르는 분들에게 좀 뭐 기준이나 힌트 같은 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거 그러니까 사실 취미를 네. 저는 그 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봤어요. 네 가지 정도. 네. 어떤 걸로 나눠봤냐면 네. 막 도전해보는 거 네. 앞뒤 가리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좀 단계적인 건데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세워서 네. 그 목표를 좀 내가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취미.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네. 좀 이제 그 지속 가능한지, 네. 지속 가능한 그런 취미.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누구랑 할 수 있는 취미냐, 나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냐, 좋죠. 근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냐. 네. 그래서 도전해보는 취미가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한 50, 제 책에도 한 50개를 적어보라고 막 적어보라고 네, 나와 있어요. 그쵸. 뭐냐면 보통 취미를 적어봐 그러면 딱 3개 적고 그다음 못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을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하고는 싶지만 그쵸. 뭐 이 시간 내가 퇴근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돈이 많이 들어. 네. 막 이제 막 그 이러고 현실적인 벽을 생각하다 보면 네. 세 개나 다섯 개까지 적다가 이제 끝나요. 근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떠오르자마자 0.5초 만에 떠오르는 것들 있으면 네.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쓰면서도 네. 예전에 적어놨던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있었는데 뭐 그때는 50개는 아니었어요. 한 30개 정도 됐나? 근데 이제 책에는 딱 50개 정도 또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더 다시 한번 해봤어요. 50개 네. 리스트를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현실감 있게 쓰기 위해서는 그 책 쓰는 딱 그 챕터 쓰는 동안에 네. 50개를 막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생뚱맞은 것도 있긴 있어요. 네. 네. 있는데 네. 딱 생각나면 0.5초 만에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현실성 아니면 진짜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도전해보는 취미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도전해보는 취미를 이제 1단계라고 네. 정하신 네네. 거잖아요. 이 도전해보는 취미를 1단계 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면 네. 이게 전문용어로 네. 롱리스트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어야 그중에 내가 픽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생각해야 돼요. 막 기분 좋을 때는 100개도 한번 할 수 있겠죠. 네. 50개 정도 하면은 그중에서 뭐 한 20%만 골라낸다 하더라도 한 10개는만 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서 네. 그 50개 풀 안에서 네. 고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도전해본다고 해서 네. 다 꼭 지속해야 되고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해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거, 그건 장기 플랜으로 놔두는 거죠. 내가 경비행기 조종사도 있어요. 네. 해보고 싶어, 진짜 네. 솔직히 네. 지금 당장. 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시간도 안 맞고 네. 하는데 언젠가는 해볼 거야. 이 정도의 어떤 아름다운 그 뭐냐, 나의 어떤 소중한 네. 목표를 하나 놔두는 거죠. 아, 예. 이런 도전해보는 취미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네. 그 이런 취미들을 막 적어봐라 그러면은 아까 그 도전해보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네.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도전을 자기가 평생 네. 내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보자고 이제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것들이 있어요. 이 도전해보는 취미에. 그렇죠, 있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예. 약간 이 버킷리스트랑 좀 비슷한.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꼭 내가 뭘 얻는 것도 버킷리스트지만,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얻는 네. 거, 사실 취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많아야 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두잉하는 것 내에서, 그러니까 취미는 주로 내가 두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작가님은 이제 어떤 취미들에 실제 도전을 해보셨어요? 거기에 네. 국악 판소리에 도전해본 적이 있어요. 판소리요? 네. 되게 네.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해봤는데 네. 그 재밌어요. 제가 왜 그걸 했었냐면 내가 태어나면서 네.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거. 네. 내가 앞으로도 이거 잘 안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번 안 해보면 좀 나중에 섭섭할 것 같은 거. 네. 뭐 그런 걸 하다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가 있을까? 그런 타차에 마침 친구 중에 네. 국악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네. 국악원을 운영해요.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여러 명사 중에 명창님들 모시고 네. 네. 그 약간 일반인들 상대로 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 해볼래?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딱 그게 맞잖아요. 그쵸, 네, 내가 보세요. 그 판소리가 내가 평생 해보지도 않았고 그쵸. 앞으로 이걸 더 할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한번 안 해보면 좀 섭섭할 것 같은 거였어요. 그쵸. 3개월 제가 이제 판소리 그 수군가를 좀 했는데 네. 지금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네. 물론 그때 저를 가르쳤던 이제 명창님은 실제 그 무형문화재가 되셨어요. 윤진철 명창님이라고 네,
그래서 남는 건 이제 그분과의 인간관계만 남았죠. 아, 네. 그렇게 도전하면 이제 끝나신 거죠? 끝났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럴 필요 없어요. 아, 도전하는 것 자체의 의미. 아, 나는 이거랑 그렇게 맞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짧게나마 해서, 아, 그 뒤로 국악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귀는 갖게 됐죠. 물론 이제 요즘에 또 풍류대장 되게 유행했잖아요. 엄청난 크로스오버, 국악 크로스오버. 저 보면서 약간 눈물 났어요. 물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나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귀가 약간 되게 이제 그런 그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려주면, 이게 막 주파수가 맞는 그런 느낌이 들 땐 가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감동스러워서 그 노래하시는 분들, 국악 크로스오버.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굳이 이제 갖다 붙이자면 그때 이제 판소를 좀 배웠기 때문에 좀 들을 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뭐 등산 얘기했지만 꼭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 도전해보는 취미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번 해봤다. 해봤다. 여기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맞아요. 이 2단계는 이제 목표를 갖는 취미를 말씀하셨다고. 이 목표를 갖는 취미가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1단계하고 다르게 이게 그냥 뭐 도전해봤다의 의미로만 끝나버리면 그냥 나중에 돌이켜보면 수도 없이 많은 도전만 있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남겨보자. 이거는 내가 도전을 했고 내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여기까지는 가봤다. 근데 아까 등산을 다시 예를 들자면 난 도저히 내 체력에 저 정상까지 못 가겠어. 그럼 중간에 끝났잖아요. 도전했다가 그 의미로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내가 그 중에 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 이제 책에 여러 가지,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컬 트레이닝 받아서, 내가 한번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보자. 이제 저는 그 노래방 가서 그 마이크를 주도하는 입장인데, 물론 요즘에 겸손하게 다른 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긴 하죠. 그래서, 근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로부터 네가 노래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뻔뿌지를 좀 받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진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물론 아까 바로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건 좀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얼굴이 두꺼워져야 되겠지만 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예선에 떨어지더라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목표니까 내가 1등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제가 드럼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얘를 꼬셨는데 얘는 처음에 하기 싫어 막 이랬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다른 인생생활 하느라 바빠서 저는 이제 드럼을 중단했어요.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단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어서 조금 더 시간이 더 걔한테는 나보다 많으니까 이제 걔는 그냥 꾸준히 하고 상당한 수준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근데 타악기가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 말씀 들으니까 아드님도 이중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걔는 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아, 그래요? 아니,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목표를 가는 실사례로 전통주도 계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실제 그 책 쓸 때는 저의 이제 리스트에만 있었는데 올해 제가 1월달, 2월달, 한 8주 정도의 과정인데, 전통주 빚기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또 배우려면 확실한 분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주 명인 박록담 선생님이 계세요. 이름 느끼지, 포스가 박록담 선생님. 딱 전통주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분이 이제 경복궁 옆에 서천, 그쪽에 실제 전통주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저희 클래스가 한 열몇 명 분들이 8주간 해서 실제 누룩 빚는 것부터, 그 다음에 누룩하고, 이제, 전통주의 원료가 되는, 이제, 죽이라든지, 밥, 거두밥이라고, 거두밥, 그 다음에 설기떡 같은 걸로 해가지고, 실제 술 담궈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해서 8주 동안에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술을 이제, 술을 빚는다와 담근다의 좀 차이가 있어요. 술을 빚는 거죠. 누룩을 통해서 발효를 통해서 얻는 술은 술을 빚는 술이라고 그러고 담그는 술은 그냥 내 어떤 그 술이 술로 추출되어야 될 그런 인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소주를 부어놓은 그 담근 술. 그래서 이거는 전통주로 우리가 잘 안 보죠. 그래서 어떤 누룩을 통해서 발효돼서 얻어지는 그런 빚어진 빚은 술. 그걸 했고 지금
그러니까 몇 번의 과정에 거쳐서 제가 숙성시켜 놓고 네. 저희가 곧 이제 또 부르면 네. 그간에 이제 좀 텀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술이 다 빚어서 익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락을 받으면 네. 또 가서 맛있는 이제 일이 아... 벌어질 거예요. 네. 아직 이제 시음은 안 하신 거예요? 시음 안 했죠. 우리가 만든 술을 시음 안 했죠. 네. 아직. 아...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전통주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오...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일본식 어떤 사케 만들어지는 과정과 네. 그다음에 와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발효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똑같은데 네. 공정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해서 발효를 시키는지도 아. 좀 다르고 그래서 좀 어디 가서 이제 컨텐츠가 생긴 거죠. 그쵸, 그쵸. 술 마실 때 한 네. 1시간 정도는 그쵸, 그쵸. 같이 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네. 근데 술을 다시 빚어봐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네. 이런 거죠. 네. 아 근데 진짜 말씀만 들어봐도 진짜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네. 남들은 너 이렇게 부지런하냐라고 해요. 네.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부지런해지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밑바탕에 이제 본질은 재미라는 네. 게 깔려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와. 그러다 보면 남보다 시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책의 타이틀에도 인생을 두 배 즐겁게 네. 산다 이런 말이 남보다 조금 부지런해져 갖고 남이 안 하는 뭘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뭘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인생을 두 배 즐겁게 사는 거죠. 이 3단계로 이제 지속할 수 네. 있는 취미생활이더라고요. 네. 이 3단계 지속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아까 목표를 달성했으면 네. 또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내가 나이가 들더라도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취미예요. 이거는 네. 답이 이미 나왔는데 네. 보통 독서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공부, 뭐 독서를 네. 통한 공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공부, 네. 운동 이런 부분들이 제가 네. 지속할 수 있는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아까 작심 사례 대표적인 사례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물론 어렸을 때 네. 책 읽어라 해서 뭐 강제로 숙제하느라고 책을 읽었거나 그쵸. 아니면 뭐 공부 뭐 저희 때는 맨투맨 뭐 성문종합 이런 네. 책들이 또 유행했어요. 그래서 보통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책꽂이에 꽂혀지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쩌다 중년이 됐지만 네. 이제 그런 거 뭐 내가 입시를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내 필요에 의한 거. 네. 세상이 또 많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개념들, 새로운 기술들이 오면 그걸 뭐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도는 읽어놓고 네. 그래야 또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같은 책을 통해서 얻고 네. 또 뭐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든 네. 그런 쪽에서 얻어서 내 어떤 그 삶의 컨텐츠가 풍부해질 수 있게 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그런 의미에서 네. 사실 건강을 잃으면 그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작가님이 네. 지금 하고 네. 계신 지속할 수 있는 취미로는 네. 독서와 운동인가요? 독서와 공부 쪽입니다. 아, 네, 운동은 아니고. 운동은 지금 이제 네. 숨쉬기 운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운동을 역시나 이게 제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운동을 목표는 세워놨지만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어요. 아. 네. 그렇다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네.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체력 관리 정도는 하고 있지만 운동다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 계획 세워서 하는 네. 운동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4단계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와 같이 네. 할 수 있는 취미. 그렇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게 궁극인데 네. 이제 아까 가족과의 분리가 이중 생활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내가 가족과 할 수 있는 취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좋자고 하는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겠죠. 나 혼자 네. 할 수 있는 취미.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그 공간만큼은 계속 가족과 어쩔 수 없는 분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더 이상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는 거기 가 있는 거 난 지지해. 이런 배우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것들은 반드시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게 책에도 호캉스. 호캉스가 이 취미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취미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름 네.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아니면 돈으로 싸발라야 돼요. 아, 네, 그렇죠. 호캉스는 네. 돈 쓰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나름의 리서치를 잘 하게 되면 네. 뭐 그보다 한 20, 30%는 싸게 갈 수 있죠. 예, 어차피 뭐 아주 싸다고 말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네. 어렵죠, 호캉스인데. 네. 네. 근데 내가 잘 알아보면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알아보는 것도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스사사. 이게 이제 그 네이버 카페인가? 뭐 거기서 이제 스마트한 사람들이 카드를 스마트하게 쓰는 사람들. 네.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카드, 프리미엄 카드 이런 것들이 혜택이 많이 줄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스팟으로 싸게 나온 뭐 이런 호텔을 네네. 잘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숨겨져 있지만 뭐 정보력이 좀 있어서 네. 되게 힐링하고 올 수 있는 좋은 어떤 네. 사이트의 어떤 그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공부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만큼 더 싸고 네. 질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이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좋아합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많은 경험에서 실패 사례를 통해서 얻은 건 결국은 호캉스다. 네. 애가 크면 클수록. 네. 애가 어릴 때는 네. 적어도 그 부모의 어떤 완력과 힘으로 네. 뭐 특히 이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부부들도 네. 있고 뭐 부부간에도 그렇죠. 스타일이 다른데 네, 먹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무조건 호캉스해야 돼요. 제가 이게 잠깐 망각을 하고 네. 그 재작년에 이제 요수를 데리고 네.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여름에 바닷가 너무 습해요. 아... 그 뭐 이제 젊을 때 네. 미혼일 때 뭐 네. 해변으로 가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애들이 아빠 끈적끈적 짜증나 네.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네. 하기 시작하면 네. 감당이 안 됩니다. 같이 짜증이 나요.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네. 멋진 바다를 안에 실내에서 네. 바깥을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러다가 배고프잖아요. 네. 주문하면 다 나와. 네. 네. 그리고 다 움직여도 돼. 네. 내가 갔다 올까? 네. 이래도 돼요. 네. 한 2박 3일 봉사하면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호캉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근데 이제 이 이중생활 취미들이 발전하면서 별장까지 지으시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 별장 지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별장이라고 그러면 네. 뭐 공간을 부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컨셉과 명칭이 있을 텐데 네. 뭐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지트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해요. 아지트. 그래서 이게 특히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벙커 같은 데 숨어서 그쵸, 그쵸. 나 혼자만의 공간. 네. 요즘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 남녀노소 나만의 공간 그러면 제일 선호하는 게 이제 차 안. 네.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네. 혼자 뭐 이렇게 고독을 씹는다든지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건데 그거의 확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캠핑을 사실 옛날에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캠핑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떤 그 근본적인 목적 캠핑을 가거나 뭐 이런 것도 그 글램핑도 뭐 싫어하는데 어쨌든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공간 네. 이제 그게 더 우선이었죠. 8대 2 정도로 네. 우리만의 공간 좀 독립된 공간에서 생각 좀 하고 뭔가 네. 건설적인 뭐 미래를 구상한다든지 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네. 지금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저희 이제 그 농막 네. 수준 네. 그냥 뭐 컨테이너 하우스 네. 요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네. 그러다가 그럴까 하다가 네. 야, 그래도 너무 없어 보이잖아. 네. 그래서 그럼 조금 설계라도 해서 네. 아주 작은 네. 컨테이너 하우스보다 좀 더 크지만 아주 작은 거 하나 해볼까 하다가 일이 커졌죠. 그래서 남들은 뭐 그 아파트 사고 뭐 하고 할 때 네.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네. 빚내서 집 사라. 네. 그때 집을 샀거든요. 아, 야, 예. 비싸라고 네, 나라에 사라고 하니까 또 네, 네. 지금인가? 그러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물론 이제 이건 되게 운이 좋았던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첫 집이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삶의 안정성. 물론 집이 지금도 그 뭐지 이렇게 뭐지 대출이 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나마 안정적인 그 그쵸. 거주가 네.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재테크인데 재테크 다른 쪽보다도 그냥 저희는 어떤 우리의 그 당시에 네. 집을 짓는 쪽에 네. 연구를 했죠. 싹 끌어모아서 그냥 모든 걸 해서 거기다가 네. 집을 짓는 쪽으로 돈을 네. 넣어서. 네. 이제 설계부터 네. 설계도 같이 다니면서 네. 왜냐면 설계가 재밌어요 사실 네. 실제 해다 보면서 한 1년 걸렸는데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름도 사실 집을 짓기 전에 이름도 지었어요. 네. 그 제가 책에도 즐거운 휴가라고 네. 뭐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네.
휴가인데. 그래서 갖다 붙인 거죠, 사실. 네. 원래 이제 휴자는 쉴 휴자 맞지만 네. 가짜는 한자로는 이 집가짜는 쓰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개념상 내가 휴가 온 것처럼 여기서는 정말 쉼을 그냥 주고 싶다.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쉼일 수 있죠. 아주 그냥 협의의 쉼인데 그렇죠. 내가 뭘 하더라도 네. 그냥 내가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그냥 다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정신이 다시 리셋이 된다든지 네. 그냥 뭐 또 불멍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화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모든 면에서 쉰다 힐링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즐거운 휴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 설계하고 이제 집을 짓게 된 거죠. 아 근데 그 별장을 지워진 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재미가 없죠. 맞아요. 아, 그 저도 그거는 네. 제 책에도 그냥 있는 거 사면 돼요. 네. 근데 당근마켓에 뭐 샀던 느낌. 네. 내가 목적지향적. 네. 나는 뭐가 필요하니까 난 네. 그것만 살래. 네. 이건데 사실은 그 주문자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커스터마이징, 내 커스텀. 하나뿐인. 나 하나뿐인. 네. 진짜로. 네. 근데 정말 소중해. 네. 이거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돈이 훨씬 비싸고 네. 그리고 사실 막연한 로망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전원 생활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 네. 내가 우리가 이걸 지었어 네.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내가 여기보다 서울에서 좀 떨어져서 내가 좀 한적한 곳에서 좀 뭔가 하고 싶어 네. 있는 집을 사다가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쵸. 왜냐하면 인허가 이런 걸 걱정 안 네. 하고 그냥 공간이 만들어지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저는 이것도 권장해요. 요즘에 오피스텔이 네. 그렇게 마치 아까 해방타운처럼 네. JTBC 해방타운처럼 오피스텔을 그냥 월세 얼마 안 비싸고 네. 보증금 얼마 안 비싸니까 네. 하나 빌려서 네. 나만의 공간 근데 그쵸. 이게 나 혼자 하면 또 부담스러워 네. 그래서 한 너다섯 명이 모여서 친구들 모여서 하나 해놓고 네. 술방 만들어가지고 네. 술친구들이 놀 수 네.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요즘 유행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이 사실은 같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 네. 뭔가 약간 동떨어져서 내가 할 수 하고 싶은 물리적인 공간을 갖고 싶다 이런 측면에. 근데 그게 이제 좀 내 거만 유일한 그런 거에 그렇죠. 있어서 직접 지으셨군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직접 지으시면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약간 힘든 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저는 힘들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정도 각오는 했는데 각오한 만큼보다는 쉽게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네. 대우 이제 그 인허가를 받고 건축이나 이런 토목 공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 집이 계곡이 있고 네. 계곡 바로 앞단이에요. 네. 그래서 높은 그 옹벽이 있어요. 한 10m 정도 네. 그 위에 이제 저희 집이 있는데 연구조망이죠. 네. 그래서 물이 많이 뭐 홍수 날 것처럼 많이 불어도 사실 저희 집을 넘을 수 있을 정도는 높이는 아니니까 예, 10m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옹벽에 대한 그 뭐냐 인허가가 까다로워요. 이게 나중에 그때 공교롭게 그때 막 흑석동 거기서 옹벽 무너지고 그때랑 약간 시기가 비슷해서 공무원이 정말 그 봐주는 거 없이 원칙적인 어떤 그 규격대로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그러려면 정말 측정 장비를 갖고 와서 엄청난 그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네. 그럴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다 비용이고 시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수소문 하다 보니까 토목 기술사님이 계셔가지고 네. 기술사님이 이게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토목에서 이 정도의 건물과 어떤 그 비율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통상적으로 충분히 그 검증되어 있는 그 네.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인정해주는 경험들이 있겠죠. 네. 토목 쪽에 네. 그걸 기술사님이 레포트를 잘 써줘가지고. 문제없이 해결됐죠. 이야. 이 정도는 뭐 돌발 상황으로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집을 지으면서 즐겼어요.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네. 실제 이제 작게 크고 작게 이렇게 뭐 그 건축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저희 이제 관련 업무 중에서 있었었던 건 과거에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버짓이 다 회사 거고 네. 그다음에 단계마다 윗분들한테 진척도를 보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유관부서한테도 크로스체크 들어오니까 그쵸. 똑같은 마켓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쵸.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내 돈, 내 산 중에 좀 비싼 내 산인데 네. 내가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제 보스한테 또 결정을 의뢰해야 되잖아. 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쵸. 이건 제가 결정하면 그쵸. 돼요. 사실
내 돈을 사니 재밌는 이유가 내가 결정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다 결정하고 맞아요. 내가 좀 고민하고 답이 나와. 네.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 안 해도 돼. 네,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예. 어... 네. 내 돈 예산에 비싸게 그만큼 비싸게 네. 지불한 대가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실제로 그 별장 이렇게 다 네. 지으시고 네. 좀 삶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일단 요즘에 네. 그 아시겔랑과 그 2022년 네. 그 트렌드 코리아 네. 그 러스팅 마이프라고 나와요. 아예 그 하나의 네, 복지 네, 중에 러스 그러니까 네. 타이거 앤 타이거 오와 캣 네. 그 중에 하나의 그 워딩 중에 러스팅 마이프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또 제가 살짝 또 앞서가는 거잖아. 아, 그러네요. 22년보다 네. 앞서서 제가 2, 3년 앞서서 네. 지금 러스텍 라이프 하고 네. 5도 2천 이라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네. 5도 2천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아. 본의 아니게 5도 2천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 다 계획된 거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전체 큰 플래닝 속에서 네. 하다 보니 이제 맞아떨어진 건데 사실 5일 동안 이제 회사 일도 하고 또 집안일 하다 보면 이틀 정도를 물론 그래서 가까워야 돼요. 저는 아까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내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좀 떨어져 있고 싶다 별장 네. 뭐 이런 거는 내가 현재 주로 거주하고 있는 그 곳에서 네. 차로 한 30분 네. 가까우면 1시간 이상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가져요. 귀찮아지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저는 여름에는 해가 길 때는 네. 주중에도 한번 가서 텃밭이 있으니까 네. 텃밭에 뭐 상추라도 뜯어 와서 네. 그 돈으로 따지면 네. 시장에서 상추 사 먹는 게 훨씬 싸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내가 키운 건데 그쵸. 기름값 들어 내 네, 시간 들어 하지만 바보 같지만 예 네. 네. 제가 심은 걸 뜯어와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오는 아, 이런 재미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그 별장 위치가 어디예요? 그 서울 양양고속도라고 네, 아세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양주 지나서 네. 쭉 한 번에 가버리고 속초까지 한 네. 2시간 반 만에 가는 네. 그 고속도로에 네. 첫 번째가 이제 남양주 톨게이트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도 IC 네. 서정 IC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정 IC 서정 요즘 서정면 많이 유명해졌는데 거기 테라로사도 있고 네, 뭐 맞아요. 많이 연예인분들도 문오리 네. 이런 쪽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서정 IC에서 왼쪽으로 가면 아까 그런 문오리 10분 이내에 그런 네. 동네가 나오고 저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10분 정도 가면은 네. 이제 그 수임리라고 있어요. 네. 그쪽에 저는 이제 살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왔었을 때 그렇게 집을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만에 네. 계속 집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좋은 걸 아니까. 이제 네. 그 트렌드가 진짜 이제 따라오는 예, 예,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크게 짓진 않고 네. 내가 와서 조용히 쉬었다 네. 가고 싶은 정도. 예. 작가님 그 예. 인터뷰를 쭉 이제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아, 진짜 이중생활 너무나 이제 하고 싶다. 예. 이중생활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야죠, 예. 아, 그래도 아직 용기 못 내시는 분들이 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이중생활이 약간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명확하게 뭐, 그, 유명한 학자가 이중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저의 행동과 과거의 어떤 그, 했던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네. 분명히 나의 역할로서 회사의 일이라는 게 있고 또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밸런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밸런싱이라는 것 자체를 뭘로 정의할까 뭘로 용어를 붙일까 하다 워딩을 하다 보니 네. 이중생활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손에 딱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중생활 난 부정적인 의미니까 말도 꺼내지만 할 수도 있겠고 불편할 수도 있겠고 듣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나는 됐고 나는 회사 일에 일 그리고 내 지금 현재 그쵸. 삶의 패턴에 나 네. 만족해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안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절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제가 네.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 네. 각자의 삶의 주체는 역시 자기니까 그쵸.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도 옛날에 과거에 또 그렇게 살았지만 힘들고 지치고 이거에 대한 뭐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 방향성 없이 반복된 삶. 네. 그래서 나를 찾고 아까 이중생활의 가장 출발점은 나를 찾고 네. 내가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고 작은 변화의 시작을 이제 했다면 네. 되게 재미가 있으니까 이 재미있는 거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네. 남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중생활 거창한 게 아니라 네. 내 작은 변화 내가 진짜 나에 대해서 내가 뭘 해주면 살았지?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건 뭐지? 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고민을 좀 해서 내 행동과 내 패턴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해봐라. 그러면 작은 재미가 생길 거고 네. 더 큰 재미도 누릴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연습이 되고 네. 가능해진다. 그런 것들이 누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이제 혼자 영화 보는 것부터 해서 그렇죠. 별장을 지키까지 맞습니다. 네. 예. 딱 중간에 네. 범프 네. 딱 예. 포탈을 타고 이렇게 오면 네. 집 지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일단은 뭐 특히 직장인분들 네. 그 다 지치고 힘들고 네. 내가 꿈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꿈을 뭐 지금 당장 뭐 이 방송 듣고 찾아라. 안 찾으면 넌 바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지치고 힘든 건 다 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봐서 네. 이중 생활을 한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시작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겠고 네, 네, 네. 또한 이중 생활이 단순히 그냥 워라벨 뭐 이런 네. 의미가 아니라 아까 네. 내가 지금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과 연관돼서 네. 지금 은퇴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네. 은퇴 이후까지도 이 어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연결이 돼서 네. 은퇴 이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중 생활을 해봐라 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부지런해지고 재밌으니까 좀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주어진 시간들은 똑같지만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24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쵸. 잠자실 건 잠을 자고 네. 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시간을 최대한 극대화 사용하게 되면 인생을 두 배나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네. 이중 생활을 한번 누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